자, 일단은 동양생명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 8월 달에 동양생명 인지 지원 등급 제가 급여 정말 불티나게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인지 지원 등급 50만 원 제가 급여,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이 상품 9월 11일까지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인지 지원 등급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저 보험안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아요. 자, 지금 핵심 상품이에요.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암치료는 동양생명, 그리고 유간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24년 9월 라인업이죠. 종신보험, 역시 단기나 종신보험은 124%까지 카드 납입도 가능하고요. 건강보험,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유간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내만 보죠. 누구나 필요한 수술치료보험, 암치료는 동양생명,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실속 하나로 암보험, 여러가지 건강보험에 탑재가 되었고요. 자,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꿈나무 우리아이보험 혹은 건강보험 우대플랜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음 담아 더 드립니다. 9월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수호천사,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일단은 무려 65세까지는 50만원, 65세 넘어서 80세까지는 2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9월 11일, 드디어 9월 11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거. 하지만 9월 11일,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아쉽지만 인지 지원 등급이 한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정말 부진하게 팔렸죠. 약 2만 7천 건, 월 초에 22억을 돌파했다는 거죠.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약 22억 원이에요. 22억 원이고 27일까지. 하지만 저희 보호망 팀에서는 28, 29, 30, 31일까지 많이 팔렸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일단은 다양한 고객에 맞춘 형태로 돼요. 일단은 해외환급 일부지급형,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부지급형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죠. 그래서 납입기한 중간에 해지해도 어느 정도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년 완납 시점에서도 103%까지. 그 다음에 해지환급 미지급형, 이거는 납입기간 도중에는 아예 환급금이 없어요. 환급금이 없고 20년 납입기한이 끝나면 50% 정도. 하지만 미지급형이랑 일부지급형이랑 몇천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차라리 일부 지급형으로 가입을 95%는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표준형. 표준형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 내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높아요. 하지만 20년 납입기간 끝나고 나서는 환급금이 일부 지급형보다 높진 않고요. 보험료 또한 매우 매우 비싸다는 거. 그래서 표준형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양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노치원이에요. 데이케어센터 매월 170만원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주야간보호센터 50만원 나오고요. 재가급여 1호 등급 100만원, 장기요양 1호 등급 생활비가 20만원, 그래서 1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남자 나이 50세 기준으로 66,389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년 납입하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데 이 모든 걸 넣어도 66,389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여성은 두 배 정도, 한 10만원대 초반은 될 거예요. 하지만 남성 기준으로 170만원, 뭐 연금보험, 연금복권, 연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70만원씩 매월 노치원에 갔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동양생명의 남다른 노치원 보장, 데이케어 센터죠.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의무적으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50만원이에요. 그리고
평생 1호 등급으로 진단만 봐도 죽을 때까지 20만원, 1호 등급 재가 서비스 6가지 항목 받으면 100만원, 하지만 노치원에 가면 밑에도 받고 장교양 1호 등급도 받고 그 다음에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까지 50만원, 합이 170만원, 노치원에 갈 때마다 돈 벌 수 있는 구조, 이렇게 해서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세 기준으로는 66,000원,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 더 오래 살고 보험금 청구할 때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127,000원, 약 2배 정도 비싸죠. 60세 기준으로도 역시 18만원 보험료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치원이에요. 동양생명의 남다른 노치원 보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케어 센터 이용하면 150만원으로 1호 등급 100만원, 주야가 50만원, 노치원 가면 위아래 같이 해서 54,000원으로 20년나 종신보장으로 매월 1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20년 납입하고 필요 없다 해지해도요, 114% 정도 어마무시한 환급금을 주기 때문에 동양생명 역시 치매보험 재가급여는 동양생명 짱이고요. 9월 11일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준비하셔서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용 이유를 올려 정급부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자, 2.75에서 3.0으로 특히 제가 시설 1호 등급의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시설급여도 100만원, 재가급여도 100만원 이렇게 넣었을 때 보험료가 그리 많이 부담되는 숫자는 아니다. 자, 인수 또한 많이 좋아졌어요. 암 기왕역자, 뇌암과 혈액암만 빼고 모든 암에 대해서 가입을 해주고요. 정형외과, 강직성 척수염, 이거는 모든 보험사가 거절이죠. 하지만 류마티스, 퇴행성, 무릎관절증, 고관절증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심장질환도 심근경색, 협심증 모두 다 가입이 되고, 혈관질환, 버거시병, 죽상경화증도 가입이 되고, 만성질환, 만성 B, C 다 가입이 되고요. 만성, 염증성 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그 다음에 자가 면역질환, 루푸스 백제트병, 아니면 쇼그렌 증후군 모두 다 의사의 진단, 처방이 아닌 내 영양제는 복용 중만 가능하다. 처방이나 진단은 안 돼요. 이건 완전 거절입니다. 뭐 인터넷몰이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처방받지 말고 내 돈 주고 샀다, 이런 건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9월 10일까지만 가입이 돼요. 이번 재연장 없습니다. 데이케어 노치원에 가면 50만원, 그리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해양환급 일부 지급형 표준형 다양한 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정급부 5%에서 6% 정도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어깨 최저 보험료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의 주요 인수예요. 66세 기준으로 가입 인수 기간이 완화가 되었고요. 특약별 합사 한도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 등급 100만원 나오고요. 그 외에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야간보호센터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66세 이상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똑같아요. 자, 저렴하고 보험료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암보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수호천사 암치료는 동양생명도 역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물론 농협생명의 약간 갱신형이다 보니까 비갱신형의 농협보다는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동양생명도 암치료비, 요양병원 암입원비, 표적항암,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암통원비, 그 다음에 항암세기조절 방사선 이렇게 진화가 되었고요. 22년도 8월달에는 다빈치 로봇 뭐 여러가지 특약, 그리고 24년도 6월달에 이렇게 되는 암 주요 치료비 상급 종합 1인실과 바로 보장 암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암 주요 치료 다 같다고? No! 동양생명은 다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보장 기간이 다릅니다. 타사는 5년이지만 동양생명은 10년이다. 요거는 뭐 타사도 거의 비슷하죠? 이거 말고도 1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액형은 300, 비례형은 500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무려 최대 10년까지 13억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비례형 보장기간은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주요치료비 이런 게 다 없어졌죠. 도양생명은 종합병원, 암, 그 다음에 기각, 통합,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통합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암수술, 항암방사선, 호스피스, 항암호르몬, 통원, 입원, 검사, 진단, 그리고 마취, 약제, 치료 등 금액 기준으로 비례보장이 모두 다 가능하다. 단점은 갱신형이다. 최소 보험료는 만원이고요. 정액형 같은 경우는 비례형과 연계 조건이 없어요. 모든 암치료는 기준 50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소외관 통원비가 7만원, 일반암 통원비가 15만원, 종합병원 통합치료비가 500에서 1억까지 그리고 40세, 60세 기준으로 약 40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편진단도 고연령 여성은 특히 더 보험료가 저렴해요. 암치료는 도양생명 역시 갱신형이긴 하지만 80세의 여성 기준으로도 27,000원, 그 다음 암진단비 넣어놓고 여러가지 통원비도 같이 넣으면 간편에 27,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바로 보장이죠. 면책 감액 기간 없이. 그래서 요즘에 가을 때 겨울 때 이제는 우리 지금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이럴 때 오늘 가입하고 내일 암에 걸려도 5,000만원 통 크게 면책 90일 없어요. 1년 미만 시 50% 없습니다. 모두 다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 관련 없는 심사 제외로 더 유연하게 뭐 일반 고지는 고혈압, 협심증 모두 다 가입이 되고 간편도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판마 최대 80세까지 심플하게 전 연령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암치료는 역시 도양생명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암 검사, 진단부터 재활, 케어까지 한 번에 모두 다 진단받고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치료, 재활, 케어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역시 도양생명 9월달 치매보험 재가급여 외에도 바로보장 암보험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유설계형 건강보험의 스탠드셀러예요. 스탠드셀러.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내만보 혹은 입원비와 간병비. 그래서 간병인과 1인실 같이 넣으셔도 일단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타다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나 이런 데 1인실 좀 축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나와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원비와 간병인 사용까지. 그래서 1인당 1인실 40만원, 종합병원 20만원, 간병이 15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일반 심사형 40대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33,815원 한 번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선택이 아닌 1인실, 간병인 이렇게 해서 뭐 상급 종합, 그 다음에 입원비, 간병, 요한병원제, 간호간병 다 넣으셔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병자도 3호로 필수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나머지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은 입원비나 수술비나 간병이나 내가 원하는 3대 진단비나 이런 거 놓고 싶은 거 본인이 병행해서 넣으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자, 퀴플랜. 플랜 설계 시 이거는 뭐 설계사 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양생명도 역시 9월달에 신상품과 여러가지 치매 간병 일단은 10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그거 외에도 뭐 입원비나 1인실 이런 것도 매우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면책 감액 없는 바로보장 안보 이제는 가을 때 겨울 때 건강검진 시즌이니까 이럴 때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